안녕하세요, 뿜비입니다. 오늘은 고전 명작인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모티브로 한 레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레고 76030 어벤져스 대 할드라의 결전입니다. 영화 초반 소코비아 할드라 기지로 쳐들어가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피규어는 총 3개입니다. 박스 뒷면엔 역시나 아기자기한 장면이 연출되어 있군요. 그럼 바로 박스 오픈! 1번, 2번 총 2봉지이고요. 설명서와 함께 코믹북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조립 고고! 모두 완성했습니다. 자동차가 두 대나 있어서 그런지 꽤 볼륨감 있는 구성이네요. 그럼 피규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크아이입니다. 영화 속에선 쓰지도 않는 촌스런 선글라스가 인상적인데요. 그래도 투페이스 구성으로 맨 얼굴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장발 양아치 토르입니다. 몸통의 프린팅과 망토가 눈에 띄는데요. 역시나 얼굴은 투페이스 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성 없는 하이드라 병사입니다. 치타우리 느낌의 몸통 프린팅이 그나마 볼만하군요. 투페이스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다음은 하이드라 버기카입니다. 경주용 카트 느낌의 깔끔한 디자인인데요. 미사일 발사 기믹과 조종석 오픈 기믹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종석을 열면 개코가 힘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더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조종석 의자의 디테일이 훌륭합니다. 다음은 어벤져스 지프입니다. 회전하는 포대가 탑재되어 있고요. 미사일 발사도 가능합니다. 어벤져스 로고는 스티커로 처리했고요. 사이드에 무전기가 장착되어 있네요. 토르의 캐릭터를 살리기 위한 부품으로 투명 점프 브릭을 포함시켜줬습니다. 작지만 알찬 구성 레고 76030이었습니다. 그럼 고급 촬영 영상 보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뚱베였습니다.